자, 여기에 서울바당이라는 지하 느낌의 술집입니다. 오, 안에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여기는 일단은 저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찾은 곳이에요. 네. 메뉴가 최근에 제가 너무 좀 좋아하는 메뉴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술 먹는 분위기가 되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방문을 한번 마음 먹어봤습니다. 자, 분위기도 좀 되게 좋고 안주를 주문을 했는데 일단 서울바당의 한상이라는 거하고 단새우 성게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와, 와. 아, 예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야. 야, 이거 저 성게 쌓인 거 봐요. 와. 엄청나다. 이야. 한상. 오. 해산물 개불이랑 가리비, 전복. 이거는 낙지, 국과 새우랑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. 자, 하이볼. 먼저 하이볼로 한 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니오코로 만든 게 조니오코, 조니 하이볼인데, 아우, 위스키도 또 은은한 맛이 나는 게 또 좋네요. 자. 먼저 여기서 한참 꽂혀있는 단새우에, 야. 성게로 엄청 주시네. 와사비. 자. 아우. 나오. 아마 지금 여기서 성게가 좀 가장 비쌀 거예요. 여기 단가가 조금 요 대자가 있는 게 성게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. 자, 이제 찍었어. 요 맛을 보니까 요새 제가 하이볼에 꽂혀있어서 오늘 또 첫 잔은 저 하이볼 한번 시켜봤는데 역시 소맥 먹어야겠네. 아, 이제 해산물 날거에는 소맥이 좋은 것 같아요. 싸다. 아우. 나우. 해삼. 알도 나다. 똥. 새우가 맛이 많이 올라왔어요, 지금. 아, 흰다리 새우.
짬뽕. 와사비를 기억 여기다 하나 주셨네. 안전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들 사사. 성게가 이거 회로 살인 것 같은데 괜찮은 성게예요. 싸자. 그러니까 육회하고 그 생고기도 좀 팔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접시 한번 먹어볼까요? 야 이거 좀 해산물도 좋고 근데 성게가 또 많으니까 또 생고기랑 성게 같이 또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야, 색깔 아주 영롱하다. 투뿔, 예, 한우 투뿔, 생고기. 위에다가 생고기. 야, 성게. 페루산 성게. 고추냉이도 살짝 올려주고. 요거는 소주다. 요건 진짜 소주다. 아. 이 조합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생고기와 성게. 뭐 이건 그냥 김인데 뭐 감태김 이렇게 먹으면 또 살짝 이게 좀 젖었을 때 씹는 질감도 재밌고. 단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 뭐 이쪽 해화나 이쪽 더 서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잔하러 오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시켜 보시면 이 조합으로 드실 수가 있고 혹시나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런 걸 파는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존 영상에 이것도 성게랑 단새우랑 해가지고 또 온라인에서 또 판매하는 또 그런 루트가 있거든요.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 클릭해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. 아 혹시나 이 전복 내장 같은 거를 이제 생으로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내장에 밥을 이렇게 좀 볶아갖고 좀 주시거든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우. 아우, 버터향 딱 나고, 간장 맛이랑 딱 들어온 것도 괜찮네. 어? 오, 이렇게 또 먹으면 맛이 좋나 보네.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개인적인 기호인데 조금 아쉬운 게 고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데 이건 제가 봐서는 미나리랑 굳이 같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기호입니다. 차라리 요거는 좀 익힌 고기 같은 거에다가 같이 조금씩 좀 집어먹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. 성게 깔린 거 보세요.
지금 메인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끝났어요. 지금 이거 하다가 저 전화 받고 뭐 하고 갑자기 업무 저기가 좀 많아져가지고. 그리고 지금 소리가 사운드가 아까랑 좀 약간 다를 거예요, 여러분들. 예. 먹던 걸 좀 아주 또 한 잔 더 하려고 잠깐 또 보조 카메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. 날걸 끊을 수가 없어. 날걸 끊을 수가 없어요, 진짜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. 어우. 라면인데요. 아, 예전에 아, 했던 건데 정말 맛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어우 또 서비스 또 좋네. 어우 어우 서비스 라면 퀄리티 상당하다. 와우. 어우. 젊음의 거리, 그 대양도 회와 간만에 서울와가지고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고 가는 것 같네요. 네. 설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